네, 오늘은 재테크는 50부터의 저자 지철환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에 다니고 있고요. 연금포럼이라고 하는 부서에 상무로 있는 지철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럼 연금이라는 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네. 아, 그 10년 동안 연금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다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네. 주제가 워낙 뭐라 그러는가 식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어렵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주 뭐 기발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뭐라 그러나요? 이 머릿속에 심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훈련이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렵진 않지만 네. 이게 체화돼야 된다. 네.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그 제 느낌입니다. 그 이제 연금하면 이제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개인들이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게 네.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에요. 네. 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같이 이제 50대에 들어선 사람, 그다음에 이건복 대표님 같이 좀 그 아직 젊으신 분이 생각이 다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좀 돈이 많으신 분과 또는 굉장히 좀 서민들 또 생각이 또 다르고 이게 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빈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로 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네. 국민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처럼 좀 연세드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혜택을 좀 누리는 그런 계층에 속하는 거고 근데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네. 그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90년생부터는 그 90년생이 65세가 되는 고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전혀 이제 재원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부가식이라고 해서 그 아랫세대한테 받아서 윗세대한테 지급하는 네. 이런 형태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혁이 일단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 목숨줄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은요. 네. 앞으로 더 조건이 우리 받는 입장에서 조건이 좋아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 결국은 점점 이제 그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네. 그 사적연금보다 우수하거든요.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게 훨씬 많은 네. 굉장히 이득이 큰 연금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 공무원연금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만큼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은 워낙 터무니없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번째 좋은 연금이 뭐냐 이러면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네.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현실화될 것이다. 현실화된다는 것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이제 네. 부드러운 표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요것만 가지고는 뭐 용돈연금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 원래 내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내봤자 뭐 4, 50만 원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는 게 적기 때문에 받는 것도 그 충분할 수 없습니다. 노후생활비로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연금 관련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네. 이거 뻔한 얘기거든요. 네. 내는 게 적으면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제 뭐 2층 연금, 3층 연금으로 불리는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네.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아는 거를 어떻게 실천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무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적연금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트러스턴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네. 운용사죠. 네. 운용사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전문적인 그 지식과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회사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적연금 특히 이제 퇴직연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과도 관련돼 있고요. 왜냐하면 퇴직연금과 그 개인연금에서 네. 요즘 보통 그 은행 이자보다는 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네. 어떻게든 그렇게 되는 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2층, 그다음에 3층 그 개인연금 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국민연금이 앞으로 점점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하게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의 제도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런 성격도 있어요. 좀 많이 내시는 분을 것을 갖다가 네. 좀 적게 내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얹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이제 그 관용, 네. 용인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뭐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죠. 그쵸. 국민연금 자체도 사실은 그 기성세대와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젊은 세대 간의 알력 다툼이거든요. 네. 왜 더 많이 가져가십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각자 도생이 뭐겠어요? 이런 그 정부에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기능을 아예 없애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네. 그 국민연금 안 내겠다는 분들의 그런 그 생각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냥 내가 알아서 네.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왜 강제로 걷어가느냐. 네, 그래서 저는 점점 공적연금의 어떤 포션, 이 비율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 뭐 준비하기 네. 싫은 사람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자기가 알아서 한다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네. 네, 그건 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상무님께 이제 앞으로 우리 노후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재테크는 50부터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실 뭐 주식과 부동산의 바람이 불면서 2030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식 공부하고 주식 투자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왜 재테크는 왜 50부터 시작인 걸까요? 뭐 사실은 네.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는 네.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죠.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뭐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뭐 생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안 놀러 다니면 집안에서 또 안 좋아하니까 네. 놀러도 다녀야 되고 네. 이런 거 사실 뭐 그 책에 쓴 대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뭐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키우고 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50대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50대에 들어서는데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저희 부친을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90세 넘기는 건 거의 당연하고 네. 조금 건강하시면 100세 넘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은 상가 가시고 그러시면은 네. 80대에 돌아가시는 건 정말 그 찾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50대 포기하기에는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아주 늦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50대라고 해서 물론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서 이제 50대라는 제목의 그런 그 용어를 넣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0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뭐 재테크 책이라든지 노후 대비 책에서 잘 보지 못했던 단어가 인출 전략이었어요. 이 인출 전략이라는 건 뭐고 이런 전략이 왜 필요한 거죠? 네. 왜냐면 네. 재테크는 50부터라고 제가 50이라는 그 숫자를 넣었는데 네. 근데 50부터는 늦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젊었을 때 네. 그때 했던 그런 그 과감한 투자 이런 걸 하기는 조금 네. 쉽진 않아요. 네. 하라고 해도 아마 못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권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젊으셔가지고 못 느끼실 네. 수 있는데 그냥 되면 네. 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랑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제는 뭐 이걸 갖다가 내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시기기도 할 테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두 배 세 배 늘리는 이런 전략보다는 이제 이 규모에서는 아주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네. 이게 좀 이제 안정적인 전략을 써야 되고 네. 대신 내가 가진 규모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산다는 얘기 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았으면 많이 모은 대로 아니면 적게 모았으면 좀 부족하지만 그럼 조금씩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인출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 인출 전략이 그런 이제 규모 있게 산다는 측면에서 또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출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잘 모르시는데, 그 특히 그 국민연금과 같은 종신형 연금과 이게 그 결합이 되면은 이게 인출을 어떤 자금에서 먼저 꺼냈을 것인가, 뭐 연금을 뭐 일찍 받는 게 좋습니까, 늦게 받는 게 좋습니까, 뭐 이런 논쟁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순서, 어떤 쪽에서 먼저 인출할 것이냐, 이런 순서에 있어서도 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한 달에 150만 원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그게 그 폭이 작자, 그 네. 차이가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인출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그 챕터에 네. 인출 전략을 먼저 딱 과감하게 먼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50 이후로는 내가 뭐 생산 활동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의 감소랑 좀 이어지니까 이제 돈을 뭔가 적립하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꺼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50대 들어서면서 그 임금이 더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 뭐랄 아시아권 국가들은 네. 아직도 네. 연공서열 이런 게 있어서 네. 퇴직하기 직전이 제일 쓰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50대 들어서면은 뭐 소득이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오, 네. 네, 애들은 이제 조금 이제 교육비가 줄어들 시기고 소득은 점점 그래도 높아지니까.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 소득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점 더 크게 불릴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된 네. 내 자산을 가지고 네. 어떻게 쪼갰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씩 꺼냈을 것인가, 이게 인출 전략 같은데 어떻게 짜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최대한 조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전략이랄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출 전략은요. 어떤 뭐 예측이나 네. 그다음에 어떻게 과감한 도전 정신 이런 것보다는요. 좀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처럼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쓴 그 재테크는 50부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제 네. 그 얘기들을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변수를 많이 넣다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단순한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모델을 쓰면서 이제 인출 전략을 이렇게 썼는데요. 네. 그 벤젠 룰이라고 하는 네. 이런 법칙이 있어요. 벤젠 룰. 예, 벤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던 이제 재무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분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이 벤젠 룰이라는 그 공식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네. 이게 어떤 그 인출 전략이냐면요, 아주 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제가 좀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목돈을 내가 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나눴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평균 수명은 알 수 있지만.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없는 게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쪼개서 꺼냈을 때 남은 잔고에서는 계속 이자율이랄까 수익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불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변수죠.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놓치기 쉬우신 건데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만큼 인상해서 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연금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적인 보면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3억 원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꺼냈었는데 이게 첫 달에는 100만 원이 뭐 부족하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네. 10년 후에 액면 그대로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이게 뭐 10년 전 100만 원 그쵸,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이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계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계산에 변수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올해 작년보다 얼마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는 알지만 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변수가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 것인가. 네. 그다음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물가 상승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 벤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어떤 그 계산을 한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3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이 돈의 3%, 1년으로 따지면 3%인데 한 달로 따지면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3억의 3%가. 한 달에 75만 원씩 꺼냈었는데 75만 원을 계속 꺼낼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줄어드니까 네. 물가상승률 만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꺼내 쓰는 겁니다. 인출률을 늘린, 인출률은 그대로지만 인출률을 처음에는 75만 원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네. 그 다음에는 뭐 85만 원 이렇게 약간씩 늘리는 거죠. 이 물가상승률을 제가 연간 1%라고 가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가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 75만 원을 꺼냈으면 나머지 잔고에서 수익률이 네. 예를 들어서 1%다. 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과 수익률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3억 원을 한 달에 75만 원 가치로 계속 꺼냈다 보면 이게 33년 후에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계산이 그 벤젠돌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은 그대로 1%인데 내가 5%, 그러니까 월 125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네. 125만 원씩 꺼냈으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잔고에서 그 붙는 수익률이 3%다. 그러면 25년 후에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책에 테이블로 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게 네. 벤젠돌입니다. 이처럼 그 인출 전략은요. 네. 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엑셀로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넣으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처럼 인출 전략은 네. 뭐 예상이나 뭐 이런 문제라는 게 물론 예상을 하긴 합니다. 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내 수명이라든지 가정을 하지만 그 좀 계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상승률이 1%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투자한 뭐 상품의 수익률이 1%와 똑같이 보고 인출률을 3% 잡으면 75만씩 꺼내서 네. 33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노후에 퇴직을 하고 나서 30년,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75만 원 갖고 살 수 없다.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6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연금을 그 아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좀 계산할 줄 아는 분들, 인출률에 네. 대해서 좀 그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먼저 가입하십시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조금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급적이면은 그 이미 가입하셔라.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당겨 받을 수도 있고 제때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미뤘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네. 국민연금의 그 현실을 보고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늦었다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 룰대로 했을 때는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미루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계산해보면요. 네. 국민연금이 먼저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겨받을 수도 있고 5년까지 당겨받을 그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5년까지 미뤘다 받을 수 네. 있고 당겨받는 것을 조기연금 그다음에 미뤘다 받는 것을 연기연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1년 당겨받으면 그때마다 1년마다 6%씩 감소시켜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5년 그 당겨서 받으면 30%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서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70년생이니까 저는 65세부터 받거든요. 네. 제 나이에 받으면 65세인데 네. 제가 5년 당겨서 60세부터 좀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5년 일찍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65세에 100만 원 받을 것인데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30% 깎이니까 70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기다렸다가 네. 좀 아직 그래도 가진 돈도 있고 나눴으면 되니까 네. 좀 기다렸다가 5년 있다 받겠다. 그러면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네.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뭐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정을 해보면요. 제가 제 나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뭐 이런 거 뭐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네. 자기가 언제 죽을 거 이거 생각하는 건 그게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제 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82세까지 산다고 하면 82세면은 뭐 그 글쎄요 한국 평균 수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평균 수명이 좀 허점이 있어서 그쵸? 저는 뭐 네. 그거 이상으로 그 살 거라고 거의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82세까지 받으면 17년간 받는 거잖아요. 네. 65세부터 82세니까. 네.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4만 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곱해보면 금방 나와요. 네. 2억 5천 정도, 2억 5천 3백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급해서 65세가 아니고 60세부터 5년 미리 당겨 받겠다. 네. 그러면 이게 30% 줄기 때문에 네. 그 88만 원, 한 달에 88만 원씩 받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일찍 받았으니까 네. 60세부터 82세니까 22년 그 받는 기간은 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네. 근데 곱해보면요 네. 이 총 누적 금액이 2억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때 받는 게 5년 단계 받는 것보다 네. 2천만 원 정도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계산을 네. 물론 제가 더 일찍 그 평균 수명까지 못 살고 어떤 뭐 특수한 질병이나 뭐 이런 특수한 사고나 뭐 이런 네. 것에 의해서 먼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평균 수명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89이신데 네. 너무나 정정하셔서 네. 보거든요. 네. 가계력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80이면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80까지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젊을 때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제 연기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똑같이 82세까지 하면 총액이 또 늘어나나요? 그건 어떤가요? 연기연금을 했을 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연기할 때마다 네. 7.2%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 보면요. 네. 평균 수명 정도나 네. 아니면 조금만 그 전에 네. 이미 그 역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당겨 받는 분들의 그 입장을 좀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그분들 논리가 있죠. 그분들 논리 이거더라고요. 일단 내가 낸 게 있다. 그래서 이 낸 거를 하루라도 빨리 다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 수익률 무한대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건데 이런 게 훨씬 더 이익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 부자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네. 부자들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식상하다 이런 얘기 잠깐만 드렸는데 네, 네. 식상한데 그 식상한 거를 그 행동으로 못 실천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네.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제가 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가 65세에 124만 원 받을 것을 5년 일찍 좀 빨리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얼마인가요? 88만 원까지 네. 이 할인 되면서까지 5년 일찍 받는 게 유리하냐?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계속 받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82세 지금 평균 수명까지 살아도 2천만 원이 그 제 나이 때 받는 게 유리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1년 이득. 살 때마다 네. 훨씬 이득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124만 원 받을 것이 88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 46만 원씩 계속 손해거든요. 일찍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한대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무한정 한 달에 40 얼마씩 거의 50만 원 돈을 계속 네. 손해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최대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지금 네. 그 국민연금에 네.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딱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판단이 딱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 책에서 아주 복잡한 그 모델을 쓰진 않았는데 네. 그 정도만 설득할 수 있으면 저는 네, 된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88만 원과 122만 원 맞죠? 예. 예, 그 차이가 이렇게 124만 원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줄 몰랐고 이게 딱 평균 연령이 82세에 이미 더 많은 돈을 받겠다는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정년이 60세잖아요. 네.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65세까지 기다리실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제가 그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는 게 것이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 5년 정도 버틸 어떤 목돈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연기하는 것이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한 70 넘으면 죽겠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는 네, 없는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제가 네. 이 자산 관리 얘기를 하면서 네. 3년 수명 테이블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데 네. 그렇게 하고 시작해도 네. 나중에는 아유 뭐 70 넘겨서 뭐 살겠어. 네. 요즘 보세요. 60대 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잘 꾸미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신 분들은요. 네. 60 넘으신 분들이 무슨 그냥 할머니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사적연금 중에서 이제 화정 기간형 상품하고 종신연금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떨 때 뭐가 어떻게 유리한지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책에서 써놨죠. 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저는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뭐 국민연금도 막 논란이 많잖아요. 네.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요, 그건 뭐 명확합니다. 네. 확정 기간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50세부터 받던 65세부터 받던 네. 상관없이 기간 뭐 20년간 받는 거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액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일찍 뭐 젊어서 받든 나이가 들어서 받든 받는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60세부터 받던 80세부터 받던 예, 똑같다는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한 달에 뭐 100만 원은 100만 원 네. 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확정 기간형입니다. 네. 종신연금은 뭐냐면요. 네. 종신으로 주는 연금입니다. 종신이 네.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종신연금이라고 하는데, 종신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균 수명을 알지만, 네. 내가 언제 천국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현상이 생기냐면요. 일찍 받을 경우와 늦게 받았을 경우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네. 젊었을 때 받으면 아무래도 네. 좀 오래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고령이 돼서 받기 시작하시면은 그쵸. 아무래도 짧아지겠죠. 나는 내 수명을 모르지만 내가 죽을 날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늦게 받으면 기간이 짧아지고 네. 그렇죠. 네. 일찍 받으면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종신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은 더 많이 받고 일찍 돌아가시면 좀 덜 받고 이런 연금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가정을 해놓고 네. 어떤 때 어떤 연금이 유리한가 그걸 네. 한번 따져보자. 근데 국민연금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연금 가지고도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근데 개인연금은요 네. 국민연금보다 굉장히 조건이 박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 92세 정도 네. 사셔야지 종신으로 받는 종신연금형이 네. 확정연금형보다 유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 평균 연령보다 10살 더 살아야 되냐 아까 계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네. 국민연금이 너무 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82세는요 뭐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네. 수도 있어요. 네. 나는 뭐 80대만 할아버지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느끼시기에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네. 후한 연금인지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적연금, 개인연금들이 네. 현실을 좀 더 잘 네.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그 사적인 그 네. 민간금융회사에서 그 출시하는 상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익을 내려고 하는 네.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정도는 사셔야지 내가 조금 이익이 남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손익분기점이 조금 더 뒤로 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92세 정도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을 받으실 때 네. 특히 이 개인연금 중에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들이 생보사의 연금들이에요. 네, 네.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증권사에 가입한 연금들 이런 것들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종신연금 자체가 언제까지 줄지를 지급해야 될지를 네.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보험사의 기능이에요. 네, 그거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받을 때 또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연금을 가입할 때 그게 미리 확정형인지 종신형인지 결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예, 받을 때 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따져보시면서 이런 네. 계산을 통해서 네. 나는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이 개인연금은 92세가 설립분기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쉽진 않아요. 종신연금을 선택하기가 네. 제가 봐도 애매하군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게 뭐냐면요. 개인연금을 예전에 가입한 예전에 가입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받으신 분들은 아마 20년 전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30년 전에 가입했을 네.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손익분기점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옛날 그 가입했던 상품과 지금 가입했던 네. 상품이 그 손익분기점이 달라요. 그 최근에 가입할수록 손익분기점이 점점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점점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걸 그 아, 상품에 다 녹이는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반영하는 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예전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좀 그 손익분기점이 빠르니까 아, 좀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니까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그 가입하시고 지금까지 수수료도 열심히 내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입한 그 금융회사에 내가 종신형으로 받으면은 한 달에 얼마고, 그다음에 확정형으로 뭐 20년간 또는 30년간 나눠받으면 얼마인지 네. 그걸 뽑아달라 그러셔가지고요. 한번 이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계산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이 설명을 다 듣고도 이제 보통은 제가 봤을 때 보시는 분들이 아 너무 모르겠다 나 복잡하다 딱 뭘로 한 정해달라 했을 때 상무님 생각은 그래도 어떤 거가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아 그것도 네. 참 네. 이럴 때는요 네. 예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욕먹으니까 네. 제 이름 네. 저는 연금을 네. 대부분은 저는 그 증권사 네. 증권사의 이제 펀드 형태로 왜냐면 젊었을 때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익률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런 연금들은 어차피 종신연금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네. 설명드린 대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보사 네. 이런 종신연금형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손익분기점이 일찍 시작되다가 82세 뭐 이전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70대에 생겨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연기연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그 개혁의 타격을 네.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뭐 연기연금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조금 그동안 버틸 수 있는 그 여력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개인연금에 가서는요. 사실은 저는 그 생보사의 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액수가 크진 않아요. 네. 대부분 저는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 펀드형 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후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액수가 작기 때문에 네. 크진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받는 시점을 늦추면요 한 달에 받는 액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종신연금을 선택하고 받는 시점을 늦추면 지렛대 효과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가입했을 때 그 아까 제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한 그 나이가 네네. 조금 지금보다 조금 빠르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액수가 작은 돈을 넣고 받는 액수가 큰데 그렇게 그 연기해서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것만 넘긴다고 하면 네. 지렛대가 생겨서 작은 돈을 냈지만 네. 1년 더 살 때마다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국민연금 65세 받을 때는 124만 원인데 네. 5년 당겨가지고 받으면 88만 원밖에 안 된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82세 이후에는 제 나이 때 받은 분들이 46만 원씩 계속 매달 이익이 생긴다. 네. 1년이면 거의 500만 원 그쵸. 넘게 이익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렛대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사증연금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종신을 받든 뭐 확정기간형으로 내가 뭐 몇 세까지 보장을 일단 받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적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물론 있죠. 아, 뭐 네.
우리나라 뭐 4대 은행, 뭐 5대 은행도 네. 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태가 보험사나 이런 네. 그 은행들, 네. 뭐 증권사들도 뭐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그 메이저 금융사들이든 금융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이 망하는 것을 네. 뭐랄까요? 예, 이런 불안함을 갖기에는 네. 그 좀 쉽지 않은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예. 만약에 그런 그 우리나라 중요 메이저 금융회사들이 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네. 국민연금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후라 그러죠. 네네네.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땅이 꺼질까, 하늘이 꺼질까 네. 걱정 때문에 잘 살지 네. 못했다. 옛날 걱정 안 하고 잠도 못 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게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다. 확률은 근데 어차피 망하면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뭐? 망하면은 네. 이 특히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네.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사태 때 네. 이 보험사의 고객들은 대부분 서민들 중산층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 투기하는 이런 세력들보다 먼저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이 망했 이 보험사가 망했을 때 네. 또는 이 소매 은행이 망했을 때 그걸 인수한 은행이나 보험사한테 이런 네. 채무를 넘기는 네. 그런 요 계약을 이전하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사업 추진비라고 하나요? 이제 그 일종의 어째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낸 보험료에서 일부를 이미 떼고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게 금융회사는 네.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지. 네. 그렇지만 또 월급을 안 주면 일 안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살지만 남을 생각할 때는 자기 이득만 생각하면서 일하지. 뭐 이런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인데 금융회사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 100%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은행은 아무래도 파는 쪽이니까 그렇죠. 파는 쪽이 팔기 때문에 마진이 많은 상품을 팔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상충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원합니다. 같은 네. 값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은 또는 증권사는 보험사는 마진이 큰 상품을 팔려고 그래요. 또 그 증권사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좋아하죠. 네. 왜냐면 증권사는 그 샀다 팔았다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 남는 것도 없고 고객은 남는 것도 없고 증권사만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 충돌, 이해 상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도 그렇고 이게 나는 고객은 이런 니즈, 이런 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상품을 가입하려고 갔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파는 그 상담 직원이 자꾸만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뭐 이를테면 연금 상품을 내가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수수료만 딱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가요?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약관이 책 한 권에서 그거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읽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필요해요. 네. 그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그거예요. 네. 근데 그걸 100% 믿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질문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만 말하고 싶거든요. 파는 네. 쪽에서는. 네. 그렇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점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상품에 이렇게 좋은데 그럼 이 상품의 리스크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스스로가 그럼 작은 상품만 가입해야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손이 많이 가고 네. 뭐랄까 그 나중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좀 스스로가 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네. 관리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수수료만 보고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좀 세금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을 무슨 뭐 우리가 탈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있는 것도 네. 아니에요. 네. 뭐 다 걸립니다. 뭐 제가 뭐, 뭐 좋은 탈세 방법 이런 거 다 들어봤는데 네. 뭐 다 제가 볼 때는 어림없습니다. 네. 피할 수 있으면 네. 네. 근데 네. 그 국가에서 네. 이거 세금 줄여주겠다 이런 그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연금계좌, 네.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ISA 이런 것들이죠. 네. 다 빠져나갈 길을 주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을 주는데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줄 때는요. 정부도 지금 세금 안 거쳐가지고 난리거든요. 정부도 운영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걸 깎아주느냐.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를 준비 안 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이거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가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쵸. 세금을 써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미리 세금 깎아주면서 스스로 네. 준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융상품들이 네. 뭔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뭔가 불편하게 해요 우리를. 그냥 비과세해주고 네. 그냥 세액공제해주면 되지. 네. 55세까지 가지고 있어라. 3년 유지해라. 뭐 이런 불편하게. 네. 이게 근데 다 그런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액공제 뭐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것만큼 좋은 뭐 탈세 방법 찾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요. 그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것 외에도요. 그 계좌 안에 특히 이제 연금 계좌 저는 네. 뭐 연금 계좌가 ISA보다 유리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기간이 좀 길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죠. 네. 세액공제 그것만 해도 최대 1년에 16.5%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그냥 1년에 16.5%씩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도 크지만 그거 말고도요 연금 계좌 안에 있을 때는 비과세예요. 네. 수익에 대해서 전혀 뭐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리 효과 아시잖아요. 네. 이 덩어리가 커야 되는데, 그쵸. 덩어리가 계속 커지기만 하지, 깎이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뭐 55세까지 굉장히 장기간 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도 하고, 제가 네.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 투자를 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격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일반 그 과세되는 계좌에 비해서. 네, 네.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비과세되는 효과. 나중에 세금을 조금 걷는다. 그것 때문에 뭐 연금 계좌가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저율 과세합니다. 네. 뭐 그것까지 그 설명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런 세 가지 효과 때문에 네. 저는 이 연금 계좌 뭐 그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뭐 네. IS 계좌라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IRP 연금저축 ISA 계좌는 내가 뭐 형편이 된다면은 한도 내에 최대한 넣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가요? 저는 네. 그 올해부터 네. 연금 계좌가요 그 연 900만 원까지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네. 작년까지 되게 복잡했어요.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네. 소득에 따라서 되게 복잡했는데 싹 없애고 그냥 900만 원까지 누구나 넣을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세액공제율은 5,500 네. 이상이신 분들은 뭐 13.2%밖에 그 기준만 다르고요. 네. 그냥 900만 원까지. 저는 뭐 아까 국민연금 좋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민간 금융상품 중에서는 이 연금저축이 제일 낫다. 그래서 네. 저는 연금저축에 네. 세액공제 한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채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이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팁도 있나요? 퇴직연금이 일단 자기가 어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비중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 퇴직연금이 퇴직연금도 강제로 내잖아요. 네. 직장 다니면. 네. 개인연금은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뭐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네.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잘 모르시다고요. DC형은 확정 기여형. 네. 그다음에 DB형은 네. 확정 급여형. DB형은 과거의 그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내 한 달, 그 퇴직 당시에 한 달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 내가 퇴직할 때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받았다. 네. 그러면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20년 근무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1억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결정되는 게 DB형이고요. DC형은 매년 내 그 뭐라 그러나요? 한 달치 급여 정도? 네. 1년에 한 달치 급여 정도를 이렇게 쌓아둡니다. 쌓아두는데 그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그 쌓아둔 그 돈을 내 계좌로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좌 안에서 그걸 잘 굴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보통은 퇴직금처럼 받는 DB형이 편안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연봉이 높아진다, 급여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 벌써 55세 만에 임금 피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지금 55세지만 50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뭐 젊은 분들이 상사들이 뭐 일도 안 하면서 급여만 많이 가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DB형은요, 사실은 이점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DC형이 아마 대세가 될 거예요. 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네. 나갈 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뭐, 그때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를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줘야 되는데, 네.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힘든 그쵸, 일이거든요. 힘들죠. 네. 예전에는 회사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실,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뭐 늦게 일하면서 뭐 초과 근무 수당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네. 이제 좀 넉넉하게 퇴직금을 그 법정 퇴직금 말고도 좀 얹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큰 돈이 됐었는데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근무해봤자 뭐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1억이 뭐 요즘 뭐 할 수 있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냉정하게 너 퇴직할 때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해주겠다. 그거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그것조차도, 네. 이제는 내가 다시 책임지고 주지 않겠다. 그냥 매달, 내년 한 달치 월급, 네. 통장으로 꽂아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굴려라. 근데 저도 DC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는데, 네. 그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만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DB형보다 낫습니다. 큰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잘만 하면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엔 그걸 책임을 네.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네.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쵸. 정해진 퇴직금을 줬던 것인데 네, 네. 이제는 그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DB형과 DC형 사이엔 있습니다. 네. 그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이제 빚을 내면은 노예가 되는 건가요? 네. 50대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럼 뭐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빚을 내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요. 이 빚이라는 게 갚는 방법이 네. 원금 균등 상환. 네. 원리금 균등 상환.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네.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이 방법을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네. 뭐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근데 이게 문제인데, 네.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앞에 두 방법과 다르게, 네.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요. 이자만 계속 갚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 내가 원금을 갚겠다. 이런 건데, 네. 제일 안 좋은 방식의 대출이에요. 오, 네. 대출을 하는 입장에선 제일 안 좋은 방식이고요. 네. 은행 입장에선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왜요? 왜? 왜냐하면 네. 앞에 방식에 비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0년 정도 돈을 빌렸다고 했을 때 앞에 두 방법에 비해서 네. 이자가 두 배예요. 1억 원을 네. 글쎄요. 1년에 5%짜리 이자율로
10년간 네. 빌렸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내는 냈던 이자를 다 누적 합계를 살펴보니까 네, 네. 원리금 원금 만기 시 상환은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1억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을 네. 이자로 낸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 과연 이자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원금의 절반이 될 정도로 냈던 사람이 네. 그죠? 그럼 10년이 딱 됐는데 네. 원금을 갚을 수 있나요? 없죠. 아니,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원금 만기일 시 상환으로 빌리는 분들이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80, 90% 될걸요. 이게 이제 상식과 네. 실행하는 게 다르다.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대출을 받아서 특히 원리금 원금 만기일 시 상환 이런 방식으로 빌렸던 사람은요 네. 계속 그 다음에 또 10년이 되면 또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은행이 봐서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겠네. 네. 신용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자율 더 받아내도 되겠네. 이러면 그냥 우산 뺏는 것처럼요. 네. 이자율 더 높여버립니다. 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평생 생각해 보세요. 1억 빌려가지고 절반 아무 그 가치 없는 돈 낸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로 빚의 노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이제 원금을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금의 이자가 계속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도 내가 계속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지 않는 거군요. 이게. 물론 이자에 네. 이자가 붙는 이제 복리 방식은 아니에요. 네. 1년 한 달에 이자가 생겨서 그대로 내고 네. 그 다음 달에 내고 이러기 때문에 네. 복리 방식은 아니지만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자가 앞에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뭐 두 배 정도 됩니다. 두 배나 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같은 금리여도?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네. 1억 원 5%로 10년간 빌렸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이자 내는 셈이 되고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은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원금 만기 시 상환은 네. 5천만 원. 와.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 앞에 두 방식은 원금을 다 상환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원리금 원금 만기 시 상환 방식은 그때도 그대로 원금이 남아있네요. 아무 가치 없이 네. 이자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 그냥 내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딱 해보면은 답이 명확하네요. 이게 그냥.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네.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자꾸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5060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뭐 주택연금 같은 상품을 또 만들어서 권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가 백전백승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네. 뭐 저도 뭐 마찬가지 그 집을 살 때 그런 레버리지를 안 쓴 건 아닌데요. 부동산 투자가 네. 워낙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빚이 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특수한 뭐 많이 물려받았다거나 이런 특수한 분들이 있지만 네. 뭐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네. 이게 그 빚을 낼 수밖에 없는 투자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빚이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네. 뭐 이론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레버리지를 크게 쓰면은 네. 그 원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금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 내는 게 그냥 이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기회비용이거든요. 그쵸.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느냐 이게 대출을 낸 분과 그 이자를 돈으로 투자하신 분과 이 차이는 그냥 두 배로 벌어져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그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많고 옳은 판단을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부자처럼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옳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부자를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부자를 따라서 투자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책에 네. 그 소제목을 하나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제가 흥미를 끌려고 그렇게 쓴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중요한데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게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오. 그 원리와 취지라는 게 취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네.
유대인들이 옛날에 안식일이라고 하죠. 네.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쉬어라. 근데 그거 갖다 이제 그, 그 말만 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안식일날 뭐 숨 쉬어도 안 되는 건가?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건가? 네. 밖에 나가도 안 되는 건가? 이게 다 일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제 원리가 아니고 이제 그 문구에만 네. 집착하게 된 거죠. 부자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네. 내가 3배 났어. 네. 한 천만 원 넣는데 3배 됐어. 근데 그거 갖다가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들으면 특히 이제 부자가 그러니까 저 친구 따라오면 되나 보다. 그렇죠.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네. 근데 부자한테 천만 원은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어요. 아. 부자는요 원래 포트폴리오가 다채로워요. 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물론 그들도 부자는 몸살인다고 그 큰 비중의 자산은요 네. 잘 잃지 않는 그런 투자처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일부를 가지고 부자는 또 호기심도 많고 남의 말 잘 안 믿거든요. 자기 돈을 소액 넣어놓고 아, 이 자산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잃어두고 상관없는 돈이에요. 비율이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보면 1%밖에 안 되고 0.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나도 1억밖에 없는 친구가 10% 천만 원 투자하면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돈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가 얼마나 가격 등락이 심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뭐 24시간 시장이 돌아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피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투자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는요 나중에 보면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수익이 막 500% 났어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들어가 있는 돈은 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500% 수익이 남았지만 네. 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별거 없고 나한테 인생에 별로 큰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를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역설적인 제목을 넣은 것은 부자가 되는 원리를 살피고 그걸 네. 따라하라는 거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서 휩쓸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제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안해동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보통 하면 이제 뭐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특히 뭐 증권 계신 분들 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학습이 됐어요. 아 이제 나도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잘 되진 않죠. 사람들이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나 뭐 진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장기 투자가 말만 쉽지. 네. 저도 사실은 네.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네.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이거 외에는 저는 딱히 없어요. 오, 네, 네. 너무 쉬운 얘기죠. 오, 네. 장기 투자가 쉬운 얘기인데 네. 이게 실천하기는 무지무지 힘들어요. 장기 투자가 왜 힘드냐면요. 네. 장기 투자는 그냥 마음을 굳세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얘기하면요. 대출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껴가지고 투자하면요. 네.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 사람은 단기로 어떻게, 뭔가 기대하는구나.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그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걸 따라갈 만한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네. 여윳돈, 네. 여윳돈도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장기 투자에서 장기라는 거는 얼마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네. 뭐 사람마다, 전문가마다도 네. 말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막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네. 투자해서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오,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네, 네. 그럼 이거 뭐 승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뭐, 또 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네, 네. 저는 어떤 그 확신이 있어서 투자라면요. 네. 이게 수익이 날 때까지 적어도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는 그 돈을 회수하진 않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자기 목표만큼. 네. 저는 또 어떤 그 자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네. 좀 기대 수익률이 큰 자산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적어놨다가 네. 그게 되면 뭐 그때 상황이 뭐 올라가고 있든 내려가고 네, 있든 관계없이 네. 저는 무조건 회수를 하고 네, 그런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네.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뭐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뭐 설령 일주일이 됐든 뭐 세 달이 됐든 간에 그 장기 투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기 투자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편한 투자 전략.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쨌거나 이게 장기 투자하기 쉽진 않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려면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심리랑 관련이 있죠.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 마음이 편한 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저는 50대지만 네.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이쪽에서 그쵸.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네. 보통 이 투자 지식이 높을수록 투자 IQ가 높을수록 좀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게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뭐 조금만 버티면은 장기로 가면은 그냥 다 되돌아오고 수익률은 더 높구나 이걸 네.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채권처럼 이게 좀 수익률이 좀 작고 네. 투자처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좀 그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네. 내 돈이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아마 네. 대부분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주식형 그쵸. 또는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네. 천연자원 금에도 좀 투자라고 그러는데 이런데 기복이 심하고 좀 리스크 큰 기대 수익률은 크지만 네. 이런 자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에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마음이 편해야지 장기로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꽤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절세부터 시작해서 뭐 노후 연금에 대한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이 다 들으신 분들 그럼 결국 최고의 노후 대비 투자 전략은 대체 무엇이냐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식상한 얘기를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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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는 50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 단계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50이지만 뭐 굉장히 리스크 큰 투자를 즐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게 막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사실은 자본이 크진 않거든요. 네. 젊을 때부터 많이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젊을 때는 소득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때는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때는 자본도 작고 네. 그다음에 아직도 기다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작은 규모로 크게 늘려놔야지 네. 50이 돼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퇴가 가까워지면 지금 제가 이제 재테크는 50부터라고 네. 한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정해졌다 이렇게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출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한 시간 나눈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 제가 좀 덧붙인다고 하면요. 네. 내가 뭐 80까지 살겠어 뭐 이런 네. 얘기 하신다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80 이상 사신다고 하면요. 또 이게 80 이상 되면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돈이 들겠어. 그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또 그때 약값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자꾸만 그거 갖다가 생각하기 싫어하고 부정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인식을 잘해야 된다. 이런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만 보면은 병원비가 별로 안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맨날 미국 얘기하잖아요. 네. 미국은 뭐 아프면 뭐 병원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거의 약값이 안 들고 그렇죠. 병원비가 안 드는 게 네. 이게 굉장히 특수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실제로 뭐 아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건강보험은 제가 볼 땐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건복 대표님께서 네. 연세가 드셨을 때 그럼 지금과 똑같은 국민건강보험 확대할 것이냐 그것도 대비로는 네. 이런 게 현명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가 됐을 때 그때 네. 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죠. 네.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를 지키지 못해서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료비용 이런 것도 네.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도 중요해요. 일. 예. 뭐. 근데 일을 할 때는요, 제가 일본 사례도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러면, 네. 좀 내려놓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뭐 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네. 같은 동양권 국가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 네. 예. 우리는, 내가 나이 들었는데 내가, 내 나이에 이런 일 해야 그쵸. 되냐, 이런 생각이 네. 일본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네. 유교 사상이 조금 우리보다 좀 희박하대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일본에 계신 네.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좀 적더라도 네.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정도의 소득으로 돌아간대요. 20대 그때에서. 근데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예전과 달리 이제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랬던 네.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래도 일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면은 연금하고 붙여서 그래서 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그런 뭐랄까 아주 그 약간 뭐 단순 반복 그리고 아주 뭐 조금 소득이 적은 이런 네. 일들을 열심히 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겨서 어느 정도 노후소득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노인이 되면은 일에서 생기는 가치가 또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구나 나는 이제 무용한 인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네. 아직은 그래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노후 대비 최고의 투자 전략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 투자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렇죠. 네. 네. 저는 투자에 그 유명하신 고수들도 많이 만나봐요. 네, 네. 저도 뭐 네.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고.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뭐 투자의 비법이 이렇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예측이라는 거는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게 높은 확률로 맞을 만한 것이라고 하면요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예측이 맞을 거면은 큰 자본을 벌었을 것이고 네. 구차하게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기 돈으로 굴리면서 수익을 많이 내면서 그냥 혼자서 좋아하시면서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의 비법을 자꾸만 찾는 것보다는요 원칙과 그 계산 이런 것에 기반한 네. 어떤 그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 제가 모르겠어요. 큰 부자는 또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잖아요. 뭐 제가 볼 때도 지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크게 부자가 되신 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네.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셨고 보면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한 사람 중에도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원칙과 계산에 기반한 이런 그 삶을 사시면요 네. 중간은 갑니다. 노후를 뭐 걱정하고 노후에 네. 귀찮아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회사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 어떤 것들을 거기서는 다루고 있나요? 네, 홍보해도 되는 거죠. 네네. 제가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트러스턴 TV, 트러스턴 TV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런저런 명사분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 해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네. 노후, 투자, 네. 자산관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속한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 포럼 이런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도 제가 운영하고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들어와서 영상도 보시고 그다음에 네. 그 콘텐츠 글도 보시고 이러면 그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그 정보를 얻고 자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테크는 50부터의 저자 지철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